네, 이걸 철없다고 하기에도 참 그렇습니다. 10대 3명이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까지 내고 달아났습니다. 결국에 잡긴 했습니다만 3명 중에 2명은 만 14세 미만입니다. 형사처벌도 할수 없다는 얘기죠. 정현우 기자입니다.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. 운전자를 비롯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모두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. 차량을 훔친 학생들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명이 다쳤습니다. 하지만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학생은 사고 직후 또다시 도주했습니다. 한 명은 인근 주택에 숨어 있다 붙잡혔고, 운전자는 오늘 오후 경기 수원시의 노래방에서 검거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제 경기 광주시에서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운전자를 비롯해 3명 중 2명이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. 최근 3년간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,500건이 넘습니다. 한해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신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3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